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제 시부모님과 이제 우리 부부와 아가씨하고 같이 살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아가씨가 같이 캐디를 하다가 이제 이산화를 하게 되면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좀 접하게 되었었어요. 처음에는 그 첫째 아이 이제 변비 때문에 유산균을 추천해줘서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괜찮은 걸로 끝이었죠. 둘째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옆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아가씨가 이걸 일로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권하더라고요. 보상 플랜 들어봤을 때 와, 이거면은 유지 볼륨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실적 이월되는 부분과 공유되는 부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손해는 안 보겠다. 이 정도로 좀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캐디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휴무였어요. 쉬고 싶죠. 아가씨가 같이 집에 있으니까는 저를 자꾸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는 게 있어야 누구한테도 권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갔어요. 가서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 됐다, 이런 여행을 했다,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 많았죠. 제가 워낙에 갈팡질팡한 아이예요.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밤새도록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아가씨한테 다시 얘기했죠.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냐. 잡지도 않아. 붙잡지도 않아. 난 성공할 테니까 후회만 하지 마.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해야겠구나. 이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신랑이 그렇게 반대가 심할 줄은 몰랐어요. 몇날 며칠 싸우고. 저 진짜 베개잎을 몇날 며칠 적셨는지 몰라요. 나중에 신랑을 원망하게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못했는데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면서 신랑 반대하신 분들 사실 포기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사업 진행하면서 리더십 서밋에 이제 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을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갔는데 해외여행을 처음 해봤어요. 이제 거기 리더분들 같이 와서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신랑이 약간씩 생각이 바뀌고 사실 어디 가서도 이렇게 그런 대우를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직원분들의 하나하나 섬세함이 굉장히 와닿았었고 그런 여행에 대한 즐거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리더십 서밋 갔다 온 전후가 굉장히 틀렸었어요.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언제 또 여행 가? 너 승급은 언제 하니? 캐디를 하면서 월 500씩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했어요. 오늘은 무사히 잘 보냈는데 내일 일하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자고 일하는데 아파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또 임신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항상 불안함이 밀려왔었어요. 유산화를 만나고는 약간 틀려진 게 약간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안이 있다는 게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즐거워. 사업을 하면서 즐겁더라고요. 신랑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코로나가 생기면서 약간 수입이 변동이 좀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도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유산화가 있으니까 건강을 일단 이걸로 챙길 수 있고 만약에 그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더라도 걱정 마. 제가 약간 든든한 백이 돼줄 수 있다는 거에 정말 저희 신랑은 지금 좀 든든하게 생각을 해요. 더 든든하게 하고 싶죠. 지금 10살 딸이랑 6살 아들 비타민 잘 챙겨 먹고 또 이제 엄마 이거 일하고 하면 너희들하고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어 하면 빨리 갔다 와. 어디 누가 좀 먹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워낙에 바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가면서 여행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짐을 한 게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정말 여행 정말 잘 가고 싶다. 아이들과 편하게 많이 다니고 싶다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유산화를 하면서는 그게 좀 쉽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프로모션. 프로모션이 저희가 아가씨랑 저희 형님이랑 저랑 같이 유산화 같이 하다 보니까 제주 프로모션을 12명 달성해서 가족이 전체가 다 갔어요.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 보고 유산화에서 하는 프로모션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죠.
서른 살을 알게 되고 시작은 바로 했어요. 근데 투잡으로 하게 되니까 이게 집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초반에 스폰서님들이 이제 아가씨나 선생님들이 이제 끌어주는 거에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집중을 못할 때 계속적으로 저를 터치를 해주더라고요. 가슴형이잖아요. 아랑아 너 드레스 입으면 참 예쁘겠다. 아랑아 잘 돼서 이렇게 여행 가야지. 이런 부분을 계속 터치를 해주면서 너무 이제 잘 되게끔 도와주시는 게 지금 저를 오게 됐죠. 마흔 될 때까지 탄탄한 에메랄드. 정말 이제 완전한 리더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고, 뭐 부모님들에게 정말 잘하는 딸, 며느리, 그리고 우리 신랑한테 정말 듬직한 아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정말 우리 엄마 최고, 이러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산화라는 게 정말 뒤에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부분이 듬직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진짜 돈 걱정 없는 사람 없고, 건강 걱정 없는 사람 없고, 시간의 자유를 느끼지 않고 싶은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이 일을 알려주고 싶어요.